오늘은 그 스포츠 강사 뭐 인터뷰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일단 인터뷰를 마치고 합정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 또 맛집이 많거든요. 일단 재밌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놀아 보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 재밌게 인터뷰를 마쳤고요. 긴장해가지고 뭐 말을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저는 합정으로 넘어가가지고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동네 진짜 오랜만에 와요. 합정역. 하나 어디 있는 거니? 하나야? 앞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 아유 우리 하나. 오늘도 되게 예뻐졌어. 오늘 왜 이렇게 멋부렸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트레이닝만 입고 다니다가 입을 게 없는 거야. 아유 또 멋을 부렸네. 거기가 근데 4시 반 오픈이거든? 진짜? 근데? 여긴 이따 오면 웨이팅 해야 될 거야. 그래 여기 진짜 예뻐. 여기를 1차로? 응. 거기는 그러면 일단 아 그래 여기가 진짜 왜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시끄러운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가성비 맞춤이거든? 뭐가 땡기슈? 약간 여기 옛날 돈가스 느낌이거든? 진짜 가격이 되게 싸네. 여기 완전 저렴해. 여기 완전 그런 거 이따가 과일도 주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마른 안주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되게 오래된 데야. 아니 근데 진짜 안주가 너무 저렴하지. 근데 이런 데서는 돈까스 안주만 그런 통닭 같은 거 있잖아. 야 이거 주면 말 다 했지. 여기 치킨 맛있어. 이따 치킨 시킬까? 오 좋아. 골뱅이도 맛있고. 멸치 맛있지. 옛날에 기억나? 후시룡 막가고 이쪽에 통나무. 거긴 우리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야. 이젠 북구역도 아니야. 가능역이잖아. 여기 학생들도 많이 오더라고. 저렴하니까. 왜냐면 요즘에 진짜 알지. 둘이서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 6, 7만 원이 뭐야. 맞아. 진짜로. 좀만 뭐 좋은 거 먹으면 바로 10만 원이야. 나? 누가 없어.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데야. 여기 미니 왕족발도 맛있는데. 족발도 팔고. 그것도 맛있어. 지금은 나 옛날에 만나 그 핑크 오빠 알아? 우리의 추억. 그 동네 구석진 곳. 탱크 오프 그 우리가 발견한 곳이야. 맛있어가지고 물 넣고 꺼놓고 라면 사.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 느낌과 냄새가 생각나. 그 냄새와 비주얼과 그 온도. 맞아. 우리가 거기 겨울에 많이 갔었대. 맞아. 떡볶이 구태 입고. 나 핑크색 너 초록색. 겨울 안색. 야, 오 나왔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이거 봐봐. 이게 귀엽지. 뭔지 알지? 감성. 딱 옛날 돈가스. 이걸 또 약간 여기 케첩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오이도 있나? 아 오이는 없네. 아 요새 좀 비싸니까 돈가스를 많이 먹네. 먹어볼게요. 이걸 우스타코스라고 하나? 펜쳐줘. 아, 나 찍어준다고? 갑자기요? 아, 맛있다. 진짜 만든 거다. 그래? 맛있다. 난 맥주 안주야. 소주 먹어도 맛있어. 맞아. 옛날에 노원 별밤에 돈까스 안주 그렇게 맛있어. 돈까스는 그냥 진리야. 아니 고기가 진짜 맛있어. 이모님이 잘하시나 보다. 오. 노원 별밤? 마포 고깃집. 거의 4시 반에 열거든? 거의 이따 웨이팅 하지 않겠지? 사장님이 한번 바꿨어. 원래 되게 노부부가 하셨는데 다 전수 받았대 비법을. 근데 맛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거의 안 갔거든. 근데 사실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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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편하게 먹으시면 돼. 네, 드시면 돼.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응. 친구라고? 무슨 말이야? 아, 맛있어요. 껍질이 예술이야. 은평 원래 좋은데? 약간 이 양념치킨 떡꼬치 맛 나지 않아? 어, 맛있는데? 맛있어. 무슨 맛이야? 아, 예, 아이고. 저 급하게 먹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아, 미리미리 따라 먹는 거. 아, 남자들의 만남. 여기는 기본 안주로 과일을 주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물가 시대에. 이런 집이 없지. 수박이 없어. 그러니까 수박이랑 딸기를. 아, 많아. 과일 많네. 오, 올드타운. 합정에 있는 여기 숙성의 맛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 원래 예약해야 되는데 운 좋게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리가 많네. 어, 자리 많네요. 들어가세요. 자, 메뉴를 좀 볼게요. 오, 이것도 맛있겠다. 오뎅. 오뎅 모리아 와서도 맛있겠고. 여기 또 가격도 괜찮네. 막 비싸진 않다. 어, 가격도 괜찮네.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거 숙성이 좋아하신다 그랬지?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둘 중에 한번 골라봐야 돼. 아니, 좀... 그래, 고르자. 어. 야,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그래, 해산물 전문가님한테. 어, 물어보자. 넘겨. 요거는 제빵 맛이랬고요. 요거는 지금 제철인 보리숭어예요. 요거는 연어고 가시마루 탕으로 한번 시켜놓은 거고요. 자, 드셔보시죠. 네, 드시죠. 네. 기름기 저은 것부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 방어랑 이제 농어 이렇게 드시고. 제빵은 근데 원래 방어보다 제철이 아니라서 약간 조금 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어, 전문가다. 아. 자, 그럼 우리 시 전문가 뭐부터 적당히. 아, 여기서부터 먹으라고 했잖아. 여기가 뭐 지점이 많은가 봐.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게 퍼지지? 아니, 그거다. 숙성 많이 된 거야? 근데 숙성이랑 원래 이렇게 되나? 어, 부드러워. 그러네. 그 화로회랑 그, 아, 동은 화로회가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래? 딱 그 화로회 딱 떠가지고 딱 그 껍질 딱 이렇게 익힌 다음에 먹는 게 난 맛있는 것 같아. 매력이 달라, 그치? 여기는 일본식 된장이랑 양배추를 주는데 되게 달아요. 맛있어요. 우와, 맛있다. 뭐야? 소금이에요. 소금을? 아, 거짓말. 어, 뭐에 소금을 찍는 거야? 네. 사시미에다가 소금. 나 살면서 한 번도 소금에 찍어 먹은 적 없어. 그러면은 여기 방어에다가. 와, 나, 와, 이거? 진짜로? 이렇게 먹는다고? 아, 소금을 찍어서도 원래 먹나? 저는 원래 그렇게 먹어요. 매니아 소금을 그렇게 먹어요. 와. 와, 나 뭔지 알지? 어. 약간 백종원 같아. 너? 백종원. 아마. 귀여워. 야, 특이하다. 아, 소금을 찍어서 먹는구나. 소량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원래 소금이 맛을 더 극대화하는 맛이야. 어, 아니 그 회의 맛이 더 극대화돼 진짜로. 맞아. 거기에 독해장품 하나 있다. 이 오빠는 내가 먹는 도중에 다음 거를 짠다고. 너무 좋아. 계획성 있는 사람이야. 너무 빨리 짜. 근데 난 즐기고 좋아. 있는데 너무 이거 약간 마음 조급해져. 아, 저희는 이제 2차를 숙성회를 맛있게 먹고 3차를 가고 있는데요. 3차는 어디죠? 3차는 복국가야죠. 복국도 몸에 좋잖아요. 아, 몸에 좋은 것도 있고 술에 또 술 맛이 좋죠. 술 해독. 거의 뭐 신혼 복국? 신혼 복국입니다. 이제 홍대 주변에 유명한 복국집인데 네. 가서 이제 복국에 소주 한 잔 먹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건너세요.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건너세요. 네. 아, 난 연남동 가서 피자 좀 먹고 싶긴 한데. 발이 없지, 피자야. 예? 잠깐만, 불 왜 꺼졌냐? 왜 꺼졌냐? 거짓말. 거짓말. 오빠,
잠깐만. 아, 오빠가 말한 피자집이 여기구나. 어, 여기야. 잠깐만, 신원복집, 잠깐만요. 뭐야, 이거. 어? 아, 오빠. 사왔다. 아. 아, 망했다. 망했다. 홍대 사이길 사이길이 재밌는 게 많아. 내가 홍대 구석구석 잘 알아. 왔다. 여긴 이제 서쪽의 압구정 같은 느낌? 몬스터 피자. 여기에요. 컴비네이션. 어, 사진 찍을까? 하나 너가 찍어. 아, 참고로 여기 이거 있어요? 네. 뭐가 있어? 맛있다. 난 여기 피자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둘을 믿고 따라가 봅니다. 갑시다. 여기야, 돈수백. 돈수백. 아, 야, 돈수백 괜찮아. 저기 믿을 만한 곳이야. 여기랑 난 동안냉면이랑 두 개밖에 없었는데 동안냉면이 너무 동안냉면도 여기 있었어요. 아, 아 없어졌어. 갔어. 아, 동안냉면 유명하잖아. 돈수백 믿고 갑니다. 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 수육을 중짜 정도? 네. 딱 기본 딱 그거네. 어머, 저 자, 이것도 보여주세요. 네. 어, 홍대에서의 밥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국인이 많아. 새. 새도 알아, 새? 알아요. 어, 새도. 아, 사이에 새. 저는 되게 와요, 이상은. 나, 이, 아, 나. 말라, 아니, 하지 말라고 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내가 겨... 야, 서시 볼까, 해, 서시? 내가 지기즈. 아, 오빠. 저희는 이제 3차에 갈 건데요. 3차야, 4차 아니야? 아, 4차죠? 합정역이야, 오빠, 여기. 다시 합정역으로 돌아왔고요. 여기가 또 합정역 뒷골목인데 여기가 또 노포가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려고 일단 들어가 볼 건데 아우 좀 다 무서워 보인다. 근데 투다리가 투다리가죠, 오빠? 우리는 네, 그래도 투다리지. 아, 근데 오빠 옮기고 갈까?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 라면 있니? 떡볶이 있다. 어, 지금 한시 마감인데 사장님 떡볶이 왜 이렇게 안 줘? 네, 40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네. 이런 스타일이 자, 해주세요. 아, 이런 감정 좋다. 짠. 딱 나는 이 술집에 라디오 틀어주면 딱 맞춰서 딱 딱 우리 감성이지. 근데 비워질 사람이 많이 없는 나이다. 호빵, 맞아?